원서 해석 피핵 챕터 5 계속 이어갑니다. 그 윙팁 보르티시스, 그 날개끝 와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었고, 바로 이어가 보면, 자, 에즈는 뭐뭐 함에 따라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에즈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했지만 나올 때마다 뜻이 변하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공기가 curl 그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날개를 따라서 날개 주변으로 자 그것은 컴바인 합쳐집니다. 뭐랑 합쳐지냐면 다운워시랑 합쳐져서 뭐를 형성하는데 뭐를 형성하냐면 빠르게 회전하는 날개 끝, 날개 뒤쪽의 소용돌이를. 이 소용돌이는 증가시킨대요. 학력을요. 왜냐하면 에너지, 그 힘, 어떤 에너지냐면은 사용된 에너지, 어디에서요? 생산하는데, 터뷸런스, 난기류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 날개가 양력을 생산해낼 때마다 induced drag 유도 학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wingtip vortices 날개끝 와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그 거의 한 몸으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 같고 just as 마치 모모처럼 자 마치 양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뭐와 함께요? AOA의 증가와 함께 유도 학력도 역시 증가합니다. 자 이것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모모함에 따라 AOA가 일어남에 증가함에 따라 더큰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Between A and B. 위랑 아래. 날개의 위아래 사이에. 그리고 더큰그 측면 흐름, 공기의 측면 흐름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발합니다. 더욱 더, 더 극심한 소용돌이를요. 소용돌이가 생성되게 어떤 결과를 나오면서 더큰 난기류와 더큰 유도 학력을 결과로 나오면서 자, 피규어 5-12가 다시 불러지네요. 자, 5-12를 보면 it is easy. 자, 쉽대요. 보기가 쉽대요. 형성. 요 윙팁 볼티시스의 형성을 보기가 쉬운데, the intensity, 강도, 또는 또 강도,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용돌이의 세기와 강도는요, directly proportional. 자, 우리 정비례, 반비례 이 표현 진짜 많이 봤었죠. 정비례를 합니다. 뭐랑 정비례를 하냐면, 무게. 비행기의 무게와 정비례하고, 그리고, 자, inversely proportional 이거 반비례죠. 반비례를 합니다. wingspan 날개 길이 그리고 속도 비행기의 속도랑은 반비례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었던 거더 플러스 비교급, 비교급, 그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 무겁고 더 느릴수록 비행기가 그렇게 될수록 AOA 그 앵글 오브 어택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더 강해집니다. 뭐가요? 윙팁 볼티시스가 그리하여 더스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므로
비행기는요, 항공기는 will create 생산해냅니다. 2040를 어디 뭐로요? 가장 최대의 강도로 일어나게 언제요? 테이크오프 이륙, 클라임 상승, 그 다음에 랜딩 페이스 그 착륙하는 단계에서 비행해. 이러한 Vortices 소용돌이들은요 lead to 무엇무엇을 이끌다. 자, 무엇을 이끄냐면 특히나 위험한 위험 비행에서 자 그것이 뭐라고 부르느냐 wake turbulence라고 불리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끕니다 해서 요 wake turbulence라는 용어의 소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wake turbulence랑 그 다음에 여기 나왔었던 우리가 봤었던 wingtip vortices 요거랑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피하는 것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